안녕하세요. 모바일 금융 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낮은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고 방법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했었는데요.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 진행해봤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서비스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용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5분이면 입금까지 처리가 되었어요. 대출처럼 신용점수와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 없고 정말 휴대폰만 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이용도 가능했어요. 소액결제 현금화를 저처럼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이용해본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일단 소액결제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인데요. 기존에는 소액결제를 통해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부터 이 소액결제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매입 전문업체 솜티켓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솜티켓은 다른 업체와 다르게 구매와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져 정말 간단하게 이용이 가능했어요. 또한 솜티켓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무허가 사칭 사기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모바일 전용 상품권을 구매하여 판매 요청을 하였지만 입금을 안 해주는 사기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실 때에는 꼼꼼한 업체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실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보니 매입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되더라고요. 저는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가장 저렴한 매입 수수료와 한국상품권협회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솜티켓에서 진행했습니다. 솜티켓 이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솜티켓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여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려운 경기로 힘든 요즘 이 영상이 도움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바일 금융 지원센터.